안녕하세요, 한성훈입니다. 오늘은 엘토로 신청해주신 서른도님의 누이를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는 지정을 안 해주셔서요. 제가 G키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샵 하나 G키. 일단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한 소절씩 이렇게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봤고요. 죄송합니다. 자, 이 노래는 뭐 흔히들 많이들 하셨죠? 아마 이 곡도 제가 예상해보건대 연말 다가오니까 연말 모임에서 이제 분위기를 한번 띄워보시려고 신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연주하면서 보니까 자, 제가 수업했던 그런 이제 뭐 간단한 기교라든가 맛내는 법이라든가 이런 거 잘 보신 분들은 너 그때 얘기했던 거 그거 겁나게 쓰네라는 말씀들 아마 생각들 하실 거예요. 뭐 썼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스케일을 이용한 간단한 그 맛내는 법. 소리니까 2옥타브서부터 솔파미레도시라. 솔파미레도시라 아니라 이 리듬을 타야지. 이 리듬이 보면 보세요. 쿵쿵짝 쿵쿵 쿵짝 쿵 따다리따라라리따 따다다다따다다리따 쿵쿵짝 쿵쿵쿵짝 쿵쿵짝 쿵쿵쿵짝 쿵. 쿵쿵짝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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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짝쿵을 느리게 하면 쿵쿵짝쿵 쿵쿵짝쿵이 되죠. 그럼 뒤에 리듬은 쿵쿵짝쿵이면 이거 뭐죠? 고고는 고고인데 겁나게 느린 고고다 해서 슬로우 고고잖아요. 그럼 이건 빠르니까 슬로우 빼면 죄송합니다. 독감들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 학원에 지금 네다섯 분이 독감으로 들어 누우셔가지고 요새 겁나게 한갑니다. 자, 빠른 고고. 그러니까 빠른 고고가 아니라 슬로우 고고가 아니니까 이제 고고가 되겠죠. 그래서 쿵쿵짝쿵 그 리듬을 잘 타시면 되고, 그래서 읏 솔파미레도시라 솔솔솔솔라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 솔파미니까 솔하고 파 사이에 솔라솔파. 그러면 읏 넣으시라 그랬지. 왜냐면 곡을 할 때마다 그걸 계속 설명을 다 같이 드릴 수가 없으니까 원천 기술을 보고 오셔야 돼. 제가 그 이제 뭐 스케일을 이용한 그 빠른 곡 이렇게 쉽게 맛내는 법 그런 수업 올린 게 있죠. 거기에서 쓰는 거 솔라소파미레도시라 솔솔솔솔라. 이거 잘못 불어 부르면 이런 데를 이어 버리면 언제나 내게 노랜 친구 같은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언제나 내겐 끊었죠. 솔솔솔솔라 시도 이어지는 거한 번만 부려야죠. 시도 시시솔레 이렇게 보셔야죠. 자, 설마 친구 같은 잡아 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뒤에 잡아 빼면 느림 저 빠른 곡다 빼버립니다. 자, 보실래요? 끄듬을 빼버리면 이 상황이 되겠죠? 여백의 미를 살리시라 그랬지. 여백의 미를 내비투어 선생님보다 훨씬 잘하는 반주기가 쿵짝쿵짝 알아서 지가 다 해. 반주기가 잘해도 그 몫은 누구 거라고요? 연주자가 잘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비투어 언제나 내겐 오랜 친구 같은 하고 끊어버려요. 친구 같은.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아까 보셨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빠른 곡을 이용한 그 이제 그 이렇게 그 스케일을 이용한 빠른 곡의 그 맛내는 법 하나랑 또
후닥 끄듬처리법. 끄듬처리해야 되는 거에서 제가 또 올린 거 있잖아요. 끄듬처리가 뭐 그냥 끊는 법, 그 다음에 비브라토 하면서 끊는 법, 그 다음에 후닥 하고 이제 뒤에를 그 잡는 법. 그 고무줄 잡아당겼다 놓는 법. 그거 안 보신 분은 후딱 이거 보시기 전에 그것부터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야지 쭉쭉쭉 지나가죠. 자, 이게 지금 138템포인데 뭐 조금 여기서 4, 5개 더 올려서 하셔도 상관없고, 일단 수업할 땐 빨리빨리 지나가면 선생님들이 좀 헷갈리시니까, 자, 느리게 해놓고 해볼게요. 느리게. 자, 110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훗! 솔라솔파미레도시라 솔솔솔솔라 시도 시시솔레 시시솔레 하고 끊어버리세요. 여기는 반주기한테 알아서 하라고. 아시겠죠? 시시솔레 끼지 마시고. 자, 그럼 거기만 가볼게요. 여기는 이해하셨죠? 솔라솔파미레도시라 더 느리게 해야 보이겠네. 자, 100으로 가볼게요. 100으로. 느리게 연습을 하시면 그 느리게 박자를 정확히 맞추실 수 있으시면 여기서 바로 속도 올려도 바로 손가락이 따라가요. 자, 보일 수 있도록 느리게 갑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는. 그 텅잉은 들까요? 틀까요? 트에 가까운 텅잉을 좀. 경쾌한 곡이니까 후두두두 하지 마시고 후트트트 이런 식으로 비트를 좀 그 트텅잉으로 잡아주시고, 한마디가 고스란히 비어있을 때 아까 지금 제일 앞에 넣었던 솔라솔파미레도시라 했던 것 같이, 어? 한마디가 고스란히 비었네? 그럼 여기가 시니까 또 있죠? 시라솔파미레도 있는데 시하고 라 사이에 꾸밈음 시도시라 시도시라솔파미레도. 아, 그러면 그것도 넣으라고? 넣으라면 넣고 말란 마시고, 그거는 입맛에 따라서. 근데 참고로 그거를 한두 번만 딱 보여주고 말아버려야지, 한마디 비었다고 겁나 그걸 계속 넣으면 남들이 다 알아버리겠죠. 노래가 오히려 지저분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만약에 넣으시게 되면 시도시라솔파미레도시레렐레렐렐레미라 이렇게 되는 거고, 안 넣으면 그냥 부는 거고. 자, 그러면은 너 같으면 어떻게 할래? 저는 아까 한번 넣은 지 얼마 안 됐은 게 그냥 넘어갈게요. 안 넣어볼게요. 그러면 시렐렐레 시렐렐레 읏 읏하고 또 있지 렐렐렐레 미라 시렐렐레 쉬고 렐렐렐레 미라. 너 그 통잉 좀 많이 있는 거 몇 개인지 쉬지 말고 좀 빼먹으라고 하지 않았어? 라고 하시는 분 오해하시는 거죠. 제가 느린 곡일 때 그랬죠. 오히려 빠른 곡에서는 더 써주셔야 돼. 자, 그러면 여기 가볼게요. 그냥 물어볼게요. 자, 여기서 2옥타브 미 잡았다 갑자기 1옥타브 라로 툭 떨어지죠. 등산할 때 내리막길 조심하시라고 그랬지. 툭 떨어질 때 입이 2옥타브 미에 2옥타브 미에 맞는 조임이 돼 있는데 거기서 운지만 탁 뛴다고 해서 라 소리가 안 나겠죠. 삑사리 확률이 높습니다. 어떻게? 몸을 확 내려버리라고 그랬죠. 툭 등산하다가 이 몸을 안 보이는데 이게 몸이면 레렐레레미라 하고 내려버리세요. 그러면 놀래가 걸어도 저절로 다 삑사리 확률이 확 줍니다. 주먹을 가만히 서서 주먹질만 하는 게 아니라 허리를 이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반주 맞춰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떨어져 버리세요. 아, 이렇게 크레센도를 이렇게 부드럽게 떨어져야 되나? 그건 느린 곡이잖아요. 빠른 곡은 툭툭툭 치고 들어가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마디 고스란히 비었네? 야, 그건 도면? 낮은 도에서부터 도레미 파솔라시 도 올라가는 게 나을까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편할까요? 빠른 곡은 순간적으로 낮은 도 소리가 잘 안 나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게 편하겠죠? 넣으실 분은 그렇게 넣으셔야 되고 안 넣으실 분은 안 넣으셔야 돼. 너는 어떻게 할래? 저는 안 넣을래요. 별로 안 어울려. 딴 데 넣을 때 또 겁내 많거든. 자, 그럼 여기도 그냥 지나가고 도도도레미 도도도레 이걸 도도도레미 아니고 끊는 느낌 이 느낌이 나겠죠. 그래서 질질 끌지 마시고 자, 거기 볼게요. 네. 내가 그거야.
렐레미레 솔시 여기도 툭 떨어지죠. 몸을 확 주저앉아 버려. 근데 겁나게 주저앉지 마시고 그냥 살짝 몸을 툭 떨어뜨리는 느낌으로 렐렐레 렐레미레 떨어져서 솔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실지 모르는데 몸이 툭 떨어졌다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까지만 가볼까요? 내가 렐레 앞에가 짧고 뒤에가 길죠. 앞에가 16분음표 뒤에가 4분음표니까 렐레 하는데 제가 어떻게 불었죠? 렐레 이렇게 불었죠. 이거가 렐레 내가 제일 내가 제일 저는 이렇게 한 거고 지금 금방 원래대로면 내가 제일 이거 되죠. 근데 이게 내가 제일 했다고 해서 틀렸다고 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게 뭔 차이가 있느냐? 순간적으로 낮은 음에서 텅이 확 안 쳐지거든. 그러니까 그게 그냥 나는 텅이 잘 쳐져 그러면 렐레 후드 후트 후트르트 이렇게 부셔도 되지만 아 여기가 잘 안 나 그러면 앞을 좀 길게 렐레도 렐레라 뭐야 잘못 렐레랄라 이렇게 부셔도 괜찮다는 얘기죠. 자 악보 악보가 악보대로 부르게 되면 이건데 어 나는 순간적으로 레가 잘 안 나는데 그럼 앞을 길게 이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아마 제가 두 번째 불었던 게 부시기가 훨씬 편하실 건데 그것도 두 개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쓰시면 되고 렐레랄라 도도시라 라시라솔 도도시라 하고 통행해야죠. 같은 의미 있으니까 도도시라 트르르르 라시라솔 사이드키 왼손으로 그냥 라시라솔 이렇게 되지만 사이드키로 치면 더 보기도 괜찮겠죠? 자, 거기까지 가볼게요. 이렇게 그래놓고 이제 자 아까 제일 처음 할 때 솔라솔파미 내로시라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거 한참 했죠 이제. 그거 잊어버릴 때쯤 됐어 이제 관객이. 그러면 여기는 한번 써보는 거지. 아까는 계속 안 쓰고 넘어온 거인데 여기는 한번 미니까 만만하죠. 내려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는 게 훨씬 편하겠죠. 2옥타브 미니까 1옥타브 미부터 읏! 읏 꼭 내야 합니다. 읏! 미파솔라시도레미미미미미 이렇게 되는 거지. 미파솔라시도레 어, 저 뭐를 자꾸 앞으로 갔다 위에서 내려오라고 그러고 밑에서 이게 뭐라고 하지? 얼른 그걸 보고 오셔야 돼. 아시죠? 그거 보고 오시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 읏은 왜 넣는다 그랬죠? 8음계라 그랬잖아요. 8음계 4분의 4박자 기준으로 반박자짜리 8개가 들어가야지 이게 한 마디가 되는데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는 여기 있으니까 레 하면 7개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읏을 넣어서 8개를 만들어줘도 박자가 딱 맞는 거지. 그러면 셋, 넷, 읏 미파솔라시도레 미미미미미 파파솔파레시 자 그닥 어렵진 않아요. 텅잉만 잘하시고 리듬만 잘 봐주시면 거기까지 가볼게요. 그러면 셋넷 이제 선택 여지가 좀 있어요. 도도도도도도시 라시라솔 지금 제가 안 넣었지만 잘 꾸미면 잘 되신 분은 라시라솔 도도도시 라시라솔 솔 미파미레
그러니까 라시라솔과 미파미레가 들어가는데, 아니야 나는 미파미레 꾸미음이 겁내 잘돼 그럼 엿다 넣으시고, 아니야 나는 라시라솔이 겁내 잘돼 그럼 엿다 넣으시고, 나는 꾸미음은 내가 겁나게 잘해 그럼 두 개 다 넣으시고, 나는 아직 꾸미음 좀 껄쩍지근해 그냥 가세요. 괜히 어거지로 늘려다가 틀리지 말고. 그러면 남들이 야 저 어려운 꾸미음을 늘려다가 틀렸다고 겁나게 그냥 그 관대 봐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틀린 겁니다. 아무 이유 없어. 그분들이 꾸미음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저 사람 못 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드시건 여기나 여기나 드시건 자신 있으면 두 개 다 드시건 껄쩍지근 하면 빼시건. 빼도 괜찮아요. 빼볼까요? 이게 지금 늦게 부서 그렇지 좀 있다는 지금 38개를 올려놓고 불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다만 넣으면 여기다만 넣는 거죠. 여기다가 넣으면 두 개 다 넣으면 요 세 개 중에 그냥 불든가 여기만 넣든가 여기만 넣든가 다 넣든가 그거는 선생님들 입맛에 맞게 하시면 되고, 뭐 저는 요 뒤에만 하나 넣어볼게요. 아까 미에서부터 올라가셨었죠? 미에서부터 미파솔라시도레.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들어가잖아요. 박자가 못 갖춘 마디 아그다트라 그러죠. 못 갖춘 마디로 들어가는데 요거 박자를 아마추어 분들이 못 맞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마디가 시작되는 요음을 맞춰도 상관없어요. 보실래요? 원래는 예쁜 미소로 원래는 이게 맞거든. 작곡가의 의도는 그죠? 마디가 끝나기 전에 여기서 이제 못 갖춘 마디 아그다트로 먼저 치고 들어가는데 이거 의외로 못 맞추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건 빼버려. 그냥 여기서 들어가도 돼. 얘가 여기서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자 보세요. 그래도 이상하지 않아. 하나 둘 셋 넷 예쁜 그죠? 아까는 예쁜 미소로 작곡가의 의도는 그렇지만 요거 빼고 그냥 박자 잘 맞추게 하나 둘 셋 넷 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아까는 하나 둘 셋 쉬고 예 이 느낌인데, 그래서 껄쩍지근하면 여기서부터 불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껄쩍지근하니까 여기서부터 들어가게 되면 여기도 아까 그 미에서 올라가는 거 껄쩍지근하신 분들은 솔에서 나는 솔부터가 잘 올라지더라 그러면 읏 솔라시도레미파 솔솔솔솔솔 이게 되겠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거는 제가 선 딱 지정을 해드린 데 넣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마음 그 그냥 구미에 맞는 데다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넣어볼게요. 솔라시도레미파솔솔솔솔솔 이렇게가 되는 거죠. 악기로 불어볼까요? 둘셋넷 이게 된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절대 끝은 길게 빼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중간에 후득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이것도 이제 느낌 좋은 데다가 한 번씩 넣어주시면 좋고, 그거는 어디는 제가 어디 넣었더라 이거 막 외워갖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시다 보면 느낌이 딱 후듯 잡히는 데가 있고 그냥 바로 딱 끊기는 데가 있고 어디는 비브라토가 에이에이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거를 외워갖고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안 넣고 그냥 가볼게요.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무시하고 그냥 여기서 정박자로 들어가 버렸죠. 야 그 야매 아니야? 근데 음악성 있으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는 게 문제가 없겠지만 아마추어 분들이 이 박자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못 갖춘 마디 박자를. 자 그럼 이걸 정확히 지켜서 해볼게요. 조금 미리 들어가는 느낌 나죠? 근데 이게 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막상 불어보면 아주 껄쩍지근해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딱 무시하고 그냥 정박자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솔 솔 솔 솔 솔 또 둘 둘 셋 넷 요거 무시하고 여기서 파 파 파 파 솔 파 그렇게 불어도 누가 누이 아니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 자 그대로 불어볼게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셋 넷 지금 제가 뒤에 질질 안 빼는 거 질질 빼볼까요 또? 네. 저는 비브라토 잘했는데도 그닥 안 어울리잖아요. 좀 이따 이게 빨라지면 비브라토도 더 빨라져요. 그래서 그냥 끊어버리세요. 그래도 난 비브라토 늘래. 난 비브라토 요즘 연습 겁나게 해가지고 좀 자신 있어. 그러면 와와와 길게 하지 말고 그냥 아, 이렇게 그냥 앓는 소리. 예쁜 미소로 했던 마음으로 요 정도만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요 정도만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도도도도도도 이런 거는 이 쉼표를 딱 박자를 쉴 틈이 없어요. 느낌으로 그냥 노래한다고 생각하시고 도도도도 솔솔파미미래 솔솔파솔파비미래 굳이 넣으려면 여기가 있겠죠. 솔솔파솔솔파솔파미미래 자 넣는데 여기 껄쩍지근해요. 그냥 가세요. 거기 괜히 어거지로 들려다 틀지 마시고 그러면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래도 나 꾸밈 연습치 한번 넣어볼래. 그러면 여기다가 파 솔파미가 들겠죠. 솔솔파솔파미미래 그렇고 여기 한마디 남았네. 이거 또 한번 넣어볼까? 그러면 레니까 높은 레가 되겠지. 읏 레도시라솔파미렐레솔라시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거 넣어볼게요. 그러면 마음은 솔솔솔솔라시도 이거네요. 벌써 끝나버렸네. 자 별거 어려운 거 없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 아까 스케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두 개 이제 맞내는 거 한두 번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후듯 요게 좀 있다고 그랬지. 지금 늦게 하니까 제가 후듯을 안 쓴 거예요. 빨리 하게 되면 후듯이 저절로 돼요. 그래서 아까 그게 궁금하시면 제일 앞으로 돌아가서 시범 연주할 때 보면 후듯 겁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들 보시기 편하라고 템포를 이빨이 죄송합니다. 그 템포를 많이 낮춰놓고 선생님들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요 템포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볼 건데 여기에서 제가 왜 첫음 잡아들 스케일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거는 제가 임으로 그냥 적당한 데 넣는 거니까 그걸 그대로 그 자리에 따라 하시라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럼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이거 재밌네요. 자, 요거 그럼 아까 138로 했으니까 145로 145로 자, 분위기 좀 겁나게 띄우려니까 좀 빨리 할래.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편곡이라 그랬죠? 138에 7개 올려갖고 이제 한번 불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 요거 만만하다고 가만히 서 있게 뻘쭘하다고 거기서 막 간주 되도하는 거 막 따라 부르지 마세요. 그냥 양손 들어서 박수를 유도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거기 어설프게 뭐 따라 부르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편안한 마음 되십시오. 한성훈이었습니다.